네, 오늘의 시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단자들의 바둑인데요. 네, 이현정 아마 6단대 고영배 아마 6단의 대국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정석이 아주 네, 중요하죠. 오늘 정석 공부를 여러 가지 해보고 있는데요. 화점. 또 소목을 차지하고 화점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는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나일자 걸침에. 이렇게 나일자 걸침에 보통 뭐, 받아주는 게 보통이죠? 받아주는 건 이렇게, 요즘 이렇게 저도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도 가고 막 예, 그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전개하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이제 보통 이런 모양, 이런 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높이 가고. 상대 의도대로 안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일자를 걸쳐와서, 갖다가 붙였습니다. 초반 정석은 뭐좀 쉽게 보여드리고, 중요한 장면에서 오늘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막아서, 지금 좌상기 정석에 워낙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끊어잡았습니다. 여기까지 1단락이 됐죠. 이 모양 자체는 뭐 이해상반인데 저는 조금 100을 좋아합니다. 한 49대 51로 100이 재밌는 것 같아요. 두터워서요. 네, 여기서는요, 백의 자랑거리가 하나 네, 이게 있죠. 나중에 다 갔으면은 네. 들여다봤을 때 이게 머리가 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랑이에요. 이게 장군이에요. 안 받으면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건 꼭 받아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락 되고 흑이 선수를 잡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때 백이 입구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칸을 띄웠는데 여기서 보통 정석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실제는 다르게 뒀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꼭 익혀둬야 됩니다. 끊고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수 예전 정석은 책이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걸 끼우고 이게 이제 전부 악수입니다. 이걸 내리고 이렇게 막으면 이건 바둑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 악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는 수는 또 악수가 되겠고, 이때 치받는 이 한수입니다. 이 수를 꼭 외워둬야 됩니다. 이때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몰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젖혀서. 여기까지 둬서 이게 낮고 낮아서 별게 없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두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나중 얘기입니다. 하나 늘어두고 막았을 때, 이제 이런데 돌이 오게 마련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런데 돌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백은 끼워서 혹으로 부풉니다. 패맛이 그래서 있군요. 일이 단수로 몰아 이 집이 무너지는 장면이 생기는데 네. 이 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늘어서 양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받는 수와 이렇게 모는 건꼭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끼워 있는 건 엄청난 악수다. 네, 그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모양은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협공으로 하고, 보시고요. 자, 입구자, 날두 칸에 붙이니까 젖혔죠? 늘어둡니다. 안 받고, 이게 바로 이 모양이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네. 하나 젖혀서, 호구 치고, 호구 쳐두는 게 좋아요. 안 쳐두면, 이 수로 이제 끊어잡는 게 아니고, 한 수로 죽기 때문에 네. 이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호구 교환은 좋습니다. 안 받으면, 이런 게 젖히는 게 일석이조죠. 살면서 곤마가 되니까. 이건 적어 보여도 꼭 몰아야 됩니다. 그때 두 이제 칸. 흙은 두 이제 칸. 안 받으면 이런 자리가 급소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다 갔으면 넉점이 들떠 답답하네요.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 한수입니다. 그래서 포호 속에서는 급소와 요소가 있는데 저런 자리가 급소죠. 다시 오늘 걸쳐가서 오늘 이 정석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변화가 많이 여기서요, 나옵니다. 흙이 위로 붙여왔어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호구를 칩니다. 그 다음에 젖혀 나갑니다. 또 젖혀요. 이건 이렇게 늘기만 해도 젖힐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점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이 별게 세력이라는 없네요. 게 허세입니다. 허장성세. 그래서 이 정석 선택은 곤란할 것 같아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이제 붙여가는 게 재밌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백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끊고 이것도 하나 알아둘 만한 정석이죠. 그 다음에 들여다봐서 잡고 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건 흙도 뭐 해볼 만하고 백도 뭐 이쪽 모양이 지켜져서 충분히 둘수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당히 재밌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여기에 응원군이 있어요. 네. 갖다 붙이니까, 이건 응용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잘 안, 이렇게 치받아서. 보통 때는 잘안 두는 수인데, 자, 뿌리를 끊어옵니다.
늘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때 두 점머리를 젖힐 수밖에 없겠고, 자, 젖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는 수가 좋습니다. 늘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늘고, 네, 막습니다. 귀를 일단은 돌리려면 이걸 젖혀서 이제 폐부터 하면 초반에 폐를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젖힙니다. 막고, 흙이. 네.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이건 너무. 자, 그러면 호구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후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흙이 이런 식으로만 간다 해도. 역점도 좀 들떠있죠. 네, 이거는 흙이 우세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도 호우를 쳐야 됩니다. 아, 이건 패를 하겠다는 차이가 좀 많은데요. 네. 이걸 하면 나중에 젖히는 수가 생겨. 이거는 이걸 놓고 사는 거, 이거에서 젖히는 거 사는 건 차이가 엷은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네. 호구를 치면 기세로 패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패를 할 때는요, 이 패감 그 이후의 변화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그거죠. 패를 한번 쓰는 방법을 공부해보겠는데, 따면 그 다음에 단패가 하나 있죠. 기가 막히게. 아, 이수가 있죠. 네, 그때 이런 데서도요, 이렇게 두시는 분들도 그런 계시죠? 손해가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미리 안 몰아둡니다. 네, 그래서 하나 용패라고 해서 꼭 받는 패를 쓰고 땁니다. 초반에 패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악수기 때문에 쓰기 싫은 패인데, 만약 쓴다면 어떤 패가 있나 땁니다. 하나 받아줍니다. 자, 그러면 흙이 때려내겠죠. 네, 그때 여기서는 딴 패는 안 받습니다. 웬만한 이런 데는 안 받죠. 여기가 기가 막힌 패가 있어요. 만약에 저 귤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교하는 이건 이게 저거는 원래 약간의 그 흙집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쪽이 다 뚫려버리면 이쪽도 악수교환돼요. 네, 이거는 모양이 한 모양을 견딜 수 없고 받아야 된다는 견딜 수 있거든요. 받아야겠죠? 네. 네, 받아야 됩니다. 땁니다. 그러면 여기를 붙여와요. 이거밖에 패가 없습니다. 그럼 안 받고 따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은 두 가지인데요. 느는 거하고 설명. 늘면은 일단 안 받고 뿌리를 끊어버립니다.